틴커캐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축키를 보고 싶다면 아래 주소에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이 영상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을 할 때 이 모델링을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도형이 선택된 다음에 키보드에 F를 누르게 되면 그 도형에 딱 맞게 화면이 잡히죠. 도형을 이동할 때도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당길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눌러서 Z축 방향, 그러니까 위, 공중에 오르고 싶을 때는요, 컨트롤 방향키 위 또는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됩니다. 3D 형상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 공중에 또는 아래에 내려가는 모델링도 작업은 가능하지만 3D 프린팅을 위해서 만약에 바닥에 붙여야 된다 그러면요, 키보드의 D입니다. D를 누르면 기존 작업 평면에 모든 모델링이 붙게 작업이 되는데요. 이 D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델링의 가장 끝점이 바닥에 붙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이동시킬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시키면 일직선 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크기를 바꿀 때도요, 그냥 잡아당길 때와 Shift 키를 눌러서 1:1 비율로 크기를 키우거나 작아질 때 또는 도형을 회전할 때도 그냥 클릭해서 회전하면 네, 이렇게 안에서는 22.5도씩 탭이 잡히지만 밖에서는 1도 2도씩 또 돌릴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돌리면요, 무조건 45도로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Shift 키 같은 경우에는요, 도형을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 물론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여러 도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때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요, L를 누르게 되면 정렬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L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trl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의 그룹화 되죠. 또는 도형의 선택 그룹을 해제하고 싶으면 Ctrl Shift G를 누르게 되면 다시 도형이 각각 풀어집니다. 도형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 R이죠. R을 누르게 되면 자 기능이 설정이 되면서 모서리 점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설정해서 크기를, 도형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 크기를 변할 때 끝에 모서리 점을 잡게 되면 반대쪽 모서리가 고정이 되고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hift하고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변형을 시키면 도형의 중심 위치에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죠. Ctrl-C, Ctrl-V는 도형을 약간 빗겨나간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반면에 Ctrl-D는요, 도형을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의 도형을 복사해주고 있습니다. Ctrl-D는 재미난 기능인데요. 다른 영상에서 컨트롤 D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도형들이 있을 때 사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죠.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A,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해버리면 지워지겠죠. 근데 다시 잘못 지웠다 뒤로 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Z죠. 뒤로 가기. 아까의 명령으로 다시 복구를 하고 싶다면 Ctrl Y,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 워크플랜입니다. 워크플랜은 이제 W죠. W를 선택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임시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컨트롤 G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고요. 얘를 반전시키겠습니다. 미러입니다. M.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도형을 만들 때 응용하기 좋겠죠. 그 밖에 이제 도형을 색깔이 있는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드는 H. 다시 이 색깔 도형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S입니다. H는 홀이고요. S는 솔리드죠. 덩어리. 구멍 도형과 다르게 만약에 이 도형의 안을 보고 싶으면 투명하게 보기도 가능합니다. T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팅커캐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소개해 줬는데요. 단축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모델링 작업이 조금 빨라지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모델링 하길 바랍니다.